아버지라고 있는데 아버지도 살아있는 조상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효도는 하고 싶은데 이놈이 재주가 너무 없어서 뭐 방법 없을까 해서 이렇게 찾아왔고 이놈이 지금 공무원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놈이 시험 잘 되지 계속 않고. 떨어지잖아요. 네, 잘 되지도 않고 뭐 재주라도 있으면은 어디 뭐 공장 이런 데라도 가두면 좋은데 손재주도 없고 손재주로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주팔자가 있어. 원래 본인이 공부해서 관운 탔으면 좋은데 머리가 자꾸 산란한데 어떻게 공부가 돼? 예. 응? 머리가 복잡하지, 머리는 터져나가지, 숫자 숫자를 봐도 응? 머릿속에 안 들어오지. 응? 그리고 원래 어머니는 안, 따로 사셔? 엄마는 저 볼 때 도망갔다고 하는데 응. 제가 느끼기에는 딴 놈 만나서 간 거죠. 엄마가 아무래도 무당대사라는 것 같은데 안 받아 저한테 온 게 아닌가 싶어요. 아니 무당돼야 돼요. 저요? 네. 그거 말고 기억도 선생님? 없으니까 이 말을 해주지. 본인 원래 5년 전에 무당이 됐어요. 5년 전에요? 5년 전이면 여기 이사하고 2년 딱 지났을 텐데. 직성도 있고 직감도 있고 예감도 있고 나도 모르게 뭐라고 툭툭툭툭 대기도 네, 하고 맞아요. 그런 적 있어요. 응? 귀에서 멍멍멍멍멍멍멍 거리고 네. 어리근 쏟아지게 아플 때도 있고 네, 이상하게 아플 때도 있고 배도 한 번씩 확 뭐가 치어들어가는 것 같고 네. 응? 그리고 다리가 저리면 막 나도 모르게 쩔뚝쩔뚝 거릴 때도 있고 네. 응? 이런 게 증상이란 말이야. 증상. 네. 응? 무당은 무당 되려면 절대로 나가 돈이 없어. 그지가 돼야지 무당 되는 거야. 그지가 돼. 그 최근에 이렇게 꿈꾸면서 뭐 받은 거 있어? 받은 건 없고요. 응. 직성에 막. 뭐 그저께. 응. 4월 3일 아 며칠인가? 응. 3월 며칠 날 저희 아버지가 넘어져서 다리를 부러졌어요. 지금 병원에 있는데 그날 그 전날 저녁에 제가 꿈을 꿨는데. 새엄마가 있었습니다. 응. 그리고 새엄마가 꿈에 나왔는데 개망궁은 재수가 안, 없어요. 안 돼. 네, 재수가 없는데 그래, 아버지한테 제가 출근할 때 응.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해주지. 그 얘기 했다가는 소주병이나 뭐 하나 나한테 분명히 집어 던질 게 뻔하니까 한 소리 들을까 그냥 갔는데 감이 이상하더라고요. 감인데도 감이 이상하다.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빠는 나한테 올 것 같은데 차라리 나한테 와라. 나한테 오면은 칼 들고 덤비는 놈 있으면 때려 죽이면 되고 아니야 했는데 아침만 8시 반인가에 자빠져서 부러졌다는 거예요. 그때 문자가 온 게 오후 4시인가? 그때 문자가 왔어요. 다리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.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.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. 혼자서 사나운도 다 알았다. 아휴 하고 그런데 이놈이 그래도 그냥 부모라고 있는 거 별 도움도 안 됐지만은 맨날 사고나 치고 술이나 먹고 깽판이나 부리고 하는데 그래도 아버지고 조그만 관직이라도 관직을 할 생각하지 말고 네. 신령님을 모셔서 네. 바른 길을 갈 생각해. 그래야지 아빠도 정신 들지. 지금 할머니가 가득하단 말이야 몸에. 할머니요? 아 저희 할머니 응? 천하게 본인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, 저렇게. 불쌍하다고. 응? 본인도 잘 봐봐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내 식구들 잘 되라고. 응? 이 길을 가는 거는 나 편하려고 가지 않아. 내 집안 편하자고 가는 거지. 그럼 선생님 저는 영락 없이 그럼 오자마자 신꽃이 확 펴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거부할 거야 선생님. 그러면요 제가 이거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? 내가 13년을 거부했던 놈이 나야. 아 예. 선생님 그랬다고 들었어요. 결국은 나 굴복하고 암 걸리고 뭐하고 내 집안 다 쑥대밥 만들고 제가 만약에 그 이렇게 된다 그러면
저희 아빠 생 미칠 텐데. 우리 형이 나는 죽일지 알아서 나를. 근데 내가 진짜 이 길을 가고 내가 이 길을 선택을 했을 때는 누구도 보면 안 돼. 선생님 제가요 원래 이번에 3월 30일 날 저기 검찰지 시험이 있었는데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왠지 시험 연기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져가지고 뭐 5월 달 중에 본다 말만 이렇게 하고 일정은 미정이다 이래버리니까 패턴이 또 중간에 끊어졌거든요.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번에 5월 달에 시험을 보면은 그거 또 떨어져요. 또 떨어지지. 붙었으면 작년에 붙었어야지. 작년에. 선생님 그럼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거의 뭐 잘못 먹은 놈처럼 미친 듯이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. 2012년도에. 근데 그때 공부 잘 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저도 아는 분인데 보면 교회 권사예요. 사람을 건드린 거지. 귀찮게 한 30통씩 전화를 해요. 실제로 자기는 3통밖에 안 했대. 부재중 전화 30개, 33개 중에 자기랑 통화한 게 3통이니까 자기는 3통 한 거라는데 공부 잘 되고 있는데 방해하니까 안 되더라고요. 그때부터 안 되길래 아산 가자고 아산에 지구 이사를 딱 왔는데 호수도 여기 다동 400km 똑같아요. 갔어요. 집 딱 봤는데 왠지 그 집이 싫더라고요. 아씨 이거 집 잘못 계약하는 거 아니야? 딱 들어갔는데 얼마 못 가서 이제 대출 받아서 들어갔거든요. 아버지가 금방 갚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애라 모르겠다. 대출 낼게. 갚기는 뭘 갚아? 응, 애라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가지고 소송 걸어서 뺏어 왔어요. 찾았지. 제가 뺏어 왔거든요. 뺏어 와가지고 아버지 이제 돈 주고 자 아버지 이제 이 돈 가지고 삼성에서 꾼 거 이제 갚자. 그러더니 아 기다려봐. 그러더니 쉴때 없이 또 땅을 산다고 해가지고 땅을 샀는데 어디 어떠한 사람 땅을 사가지고 지금 안 돼? 그거는 맹지들 뭘 사서 뭐 하려고 그래요? 그러니까 맹지 그거 말고 차라리 저쪽 경기도 쪽으로 가서 땅 사둬라. 평택 근처에 사두자. 그거 개발되면 거긴 돈 되겠다. 아니다 아산 개발된다. 아산 개발되긴 개발돼 여기 산림지역이라 반대받자 소용없다. 아니다 네가 뭘 하느냐. 에휴, 그러니까 신은 내 자신은 네. 엉뚱하게 돈을 다 쓰게 만들어. 내가 굴복해야지 이제. 이 방법밖에 없어 본인은. 저 그거밖에 없어요? 언제까지 기다려 신인? 이제 안 기다려. 그럼 이제 본인 친단 말이야.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내린 꽃을 잘 날잡고 풀어내서 정확하게 해야지. 근데 제가 교회 같은데 어릴 때 내가 나도 목사 되려고 했다니까. 네. 어릴 때 친구 따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발자 거의 맛이 가는 상태? 그랬던 적이 꼬맹이 때 한번 있었거든요. 신이라 그래 신이라.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? 요즘에는 들어가도 옛날에 달랬지. 네, 지금 달라요. 벌써 몸에 큰 신이 와 있는데 어떻게? 그때는 이제 부딪히는 때야 서로 부딪히니까 어때? 본인이 갖고 확 뒤집는단 말이야. 네.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못 견디는 거고 지금 큰 신이 딱 앉아 있으니까 거길 가도 끄떡 없는 거야. 그럼 선생님 저 신 지금 와 있다고 하셨잖아요. 어떤 분이 오신 거예요? 그거는 지금 얘기를 못 해줘. 왜냐면 이제 내림을 받으면서 풀어내야 되는 그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준 말 내가 해준 말들이 본인 머릿속에 내가 오고 저분들 본인 호명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걸 얘기해 주면 안 되지. 그럼 선생님 그럼 저희 아버지 올해 조심할 거나 뭐 그런 거 없을까요? 아빠 같은 건 한 번 더 또 넘어오지든지 아빠는 술 먹지 말아야 돼. 네, 술 먹으면은 눈 다 풀려 개판이에요. 그 다 집어던져. 네. 너무 딱 맞는데 어떡하지? 그게 자기 정신이 아닌 거야. 네. 그리고 본인은 기억이 안 난대요. 저한테 칼 집어던진 적도 있는데 제가 피했거든요. 근데 본인은 그런 적이 없대요.
돈이는 그런 적이 없다. 네가 없는 일 지원해서 나한테 조시우는 거다. 의심은 더럽게 많아요. 나, 근데 여자가 하는 말은 다 믿어. 다 믿어. 그래가지고 중국년한테 당해가지고 돈 있던 거 다 털려먹고 다 줘야죠. 그녀한테 돈 다 털려먹고 학교도 원래 인문계 고등학교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실업계도 던지고 그랬더니 선생님도 웃기는 놈한테 걸려서 돈이나 달라고 뇌물이나 달라고 그러고 못 주겠다 그랬더니 선생님하고 싸움 붙었고 어쨌든 돈은 살라면 와 살려면 와 죽으려면 안 와도 되고 죽으려면 내가 어떻게 돈을 건드려 그렇긴 하네요 선생님 그러면은 저요 혹시요 올해 그럼 뭐 특별히 제가 조심할 겁니다 특별히 올해는 어쨌든 5월달, 6월달, 7월달에는 신문이 진짜 확 열리면 네.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. 그러니까 본인 진짜 이 길 가려고 마음을 빨리 먹어. 어쨌든 본인도 알아. 본인이 신이 있다는 것도 알고.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다는 거 알았는데 내가 모르겠다. 어떻게 처음부터 다 알아. 내가 가야 돼, 본인. 이게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거야. 그거 아니면 도저히 길이 없는 길이 거예요. 없지. 안 그러면 맨날 평생 고생하고 평생 돈 나가고 그러니까 돈 나갈 거 없으면 몸치고 정신 바짝 차려 그러면 선생님 제가 뭐 일을 해도 좀 서울까지 왔다 갔다 일을 하면 하는데 그것도 딱 올해는 못 버티고 하는데 그것도 못 버틴다니까 그래서. 그것도 힘든 눌림붙 타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? 일단은 신이 눌려지는 사람이 있고 네. 못 눌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저는 못 누르는 잠깐 눌러줄 수는 있지 잠깐 정도는? 뭐 1, 2년 눌러달라면 1, 2년 눌러줄 수 있어 근데 본인은 분명히 신이야 그러면은 갈 길을 갈 것 같으면 빨리 가는 게 낫지 그럼 저희 집에 무당이 되실 분이 있었는데 안 받아서 저한테 온 건가요? 없지. 원래 아빠 쪽은 벌전이야. 산신 벌전. 산신 벌전. 조상님들한테 벌전으로 치는 거고. 그래서 본인네 한 분이 누가 이렇게 풍처럼 돌아가신 분도 있고. 그리고 이게 눈이 한 짝이 네. 반밖에 안 떠져 저렇게. 반밖에. 나 그 눈을 맞은 건지 뭐 한 건지. 조상을 본인이 몰라서 그래. 예, 조상님 잘 몰라. 이런 분들이 나한테 오고 또 애기 조상님들, 그 저 젊은 여자분들 두루루 들어온단 말이야. 저분들이 왜 들어오는지 이제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야. 또 본인 눈이 어지럽단 말이야. 한쪽 눈도 흐리게 보여. 그런 게 나한테 탁 치면은 그렇게 증상이 나오는 거.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이제 물건너 갔네요. 공무원보다 빨리 신문 열어서 신의 길 가. 지금 어쨌든 일하는 것도 알바 겸으로 일하는 거지 무슨 제대로 일하는 거야 지금. 그러게요. 이제 가방끈도 짧고 해가지고 들어갈 데도 없고. 맨날 가다가 몇 개월 하면 또 나와야 되고. 네. 맨날 비정규다 보니까. 조금 일할 만하면 가라고 하고. 더 늦기 전에 이 길은 늦으면 늦을수록 힘들다는 것만 알아 빨리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내 자리 빨리 잡을 수 있어 선생님 그럼 저희는 뭐 절에 가서 저기 뭐 1년 등도 띄우고 등도 달고 뭐 그래봤자 소용없는 거예요? 등 달아서 될 것 같으면 다 등 달아갖고 그냥 막아주지 안 되는 건 안 돼.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진짜. 똑같아. 나도 옛날에 그랬어.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오냐고. 난 종갓집 막내야. 그래도 나한테 와서 살 실령님 나한테 짓고랬는데 어떻게? 오니까 벌써부터 와 있는. 오늘 선생님 촬영이신지 깜빡하신 모양
네, 잘 살고 싶고 네. 좀 평범하게 살고 싶고 예, 효도도 하고 빼먹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 편에 그치. 서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 중생들 살려주면 되잖아 에휴 그거 뭐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다 믿겠어요? 왜 믿어? 이 길을 가면서 즐거운 일이 뭐야? 힘들어서 온 사람들 조금 살게끔 도와주는 게 그게 낚시야 그게 저기서 공무원 하면서 경찰 공무원 하면서 도둑 잡는 거나 무당들이 귀신 잡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근데 이게 더 큰 일이야 더 크게 복도 쌓고 그러니까 큰 인물이니까 크게도 나쁘게도 해주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집안에 우환 안 끼고 싶고 더 이상 내가 내 눈에 눈물 안 나고 싶고 응? 아빠 조금이라도 정신 들어서 평범하게 살게 하고 싶고 네. 그러고 싶은 거야 아, 지금 환갑잔치도 다 해주고 싶고 칠순도 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어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했잖아 신령님 모시면 신령님이 능력 있게 해줘 그렇게 선생님 그러면 혹시 이러면 어떻게 돼요? 네, 신령님 제가 받았어요 오셨는데 제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법당 열고 할 건 레벨은 안 되고 그러면 그냥 10만 받은 상태에서 안 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죠 빌는 사람도 있어요 빌을 빌고만 가는 사람도 내 신령님도 모셔놓고 빌고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빌고만 살면서 평범하게 살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굿하면서 봐야지 신굿하면서 신굿하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신굿하면서 신령님이 나는 불리고 나는 말하고 다 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거역할 순 없지 그죠?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신령님들이 본인 신령님들이 그래 내 새끼 그냥 남만 나 우리 가족만 빌어줘라 뭐 그렇게도 갈 수도 있지만 지금 보는 관념으로는 불리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네 네. 응? 서럽고 눈물이 더 많이 흘러야지 응? 살려줄게 와 진짜 여기는 점 보는 곳이고 도량은 또 따로 있어 거기 가면 산신각도 있고 영궁도 있고 특별히 조심하는 것도 특별히 조심하는 게 아니라 신을 먼저 잘 채워야지 거기서 움직여지지 저희 아버지는 뭐 더 다치거나 아니면 그러면 자꾸 내가잖아 내가 소중한 사람 쳐 그걸 보여주는데도 본인이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어 그냥 꿈자리 그렇게 안 좋게 내 얘기를 할까 말까 다 그냥 갔더니 얘기를 했어도 아빠가 안 들어 안 들어요 예전에도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나 한동안 꿈자리 안 좋으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한 3일만 조심해봐 그랬더니 시끄러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미쳤나 욕이랑 맨날 쳐먹고 하다가 이제 자기가 잘 되면은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무조건 내 탓하니까 그런가 보다 남들 같아서 벌써 아버지 버렸어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떻게 버려요 그게 본인 맞아가면서도 다녀 그래? 네?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냥 뒀다가는 더 큰 일 찾다가는 수습 안 되면 어떡하냐고 어떻게든 수습은 해야지 그 나이 먹어서 깜빡 내가 원 사고 쳐서 깜빡 보내면은 그게 무슨 개망신이에요 그러기 전에 막아야지 그러기 전에 막어 이제 야 이거 어떡하냐 저희 고종사촌 형도 엊그저께 무슨 사고를 쳤는지 그거는 그 집 일이고 네, 영업방해로 잡혔다고 큰 누나가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길래 일단 미안하다고 하고 그쪽하고 합의해서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손서서 빼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진짜 무당돼요 무당돼야 돼요?
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, 본인한테. 선생님, 저한테 이복 동생이 하나 있어요. 나이 차이가 엄청나는 애가 있는데. 네. 여자가 이제 올해 한 18, 19 됐을 거예요. 근데 걔는 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 해서요. 걔는 인간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. 부모한테도 그렇고. 지 엄마가 또 버린 모양이구나. 아, 나쁘네. 그냥 그 처음에 초등학교 졸업식 혼자 부서 집에 오고 있는데 옛날에 골목집이었거든요. 골목 입구에서 제가 딱 들어오는데 정전기 나면은 탁 튀긴 느낌 있잖아요. 그래서 뚝뚝뚝 뭐지 하고 집안에 갔더니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걔가 와 있더라고요. 아, 이거 뭐지? 무슨 도둑놈 같이 생겼는데?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? 딱 보면 이제 통장 가지고 돈 빼먹으려다가 은행 직원이 일부러 안 줬대요. 은행 직원이 저를 아니까. 은행 학교 끝나고 은행이 잠깐 들렀는데 막 은행 지점장님이 막 불러요. 얼굴 둥그랗고 키 조그만하고 통굽시는 여자가 와가지고 네 할머니 통장을 네 통장을 들고 와서 빼려고 시도했다. 내가 안 빼주긴 했다. 근데 그런 면이 딱 하나밖에 없지. 2년이 근데 보통 면이 넘는 게 저희 집일 때 집 한 채 있었거든요. 처음에 1억 7천인가? 1억 7천만 원짜리를 반띵을 해가지고 삼촌하고 저희가 담았어요. 근데 2년이 중국 나간 외국 간다고 돌아다닌다고 나간다고 해놓고서 2년 이때가 지금까지 다 인천으로 들어다 줬는데 이게 인천으로 안 가고 경기도랑 강원도로 빠졌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사람 호구셋을 쳤는데 이 미친년이 5억 이상을 해먹었어. 이미 돈 몇 억을 해먹었더라고요. 그러더니 이제 돈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다 막으니까 번호 막 바꾸고 주소 옮겨놓고 하니까 이혼소장 보내더라고요. 바로 대응해서 끝냈는데 우리 3천만 원 받을 거 있는데 미년이 안 줘. 그리고 양육비나 150만 원씩 내놓으니까 우리도 못 주겠다고 해가지고 안 주고는 있는데 에휴, 걔도 내 동생, 그 이복 동생 걔나 나나 부모 잘못 만나서 인생 꼬였고 본인이 잘해서 이들 잘 가요. 그래요. 신의 선생도 잘 만나야 되고. 에휴, 그러면은 뭐 제가 잘 되면은 그렇게 하면은 저희 사촌 동생들 있거든요. 작은 아버지 딸내미 둘하고 큰아 장남 하나 있는데 걔들도 막 좀 잘 되거든요. 본인이 총대배. 제가 총대배요? 가자, 네. 신령님 모시고. 아유, 신령님 모시려면 그 구탈라면 돈도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. 시주를 받고. 선생님, 근데 제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옛날에 제가 잃어버린 꼬맹이 때 길을 돌아다니다 잊어버린 적이 몇 번 있대요.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서 찾아오긴 잘 찾아왔는데 그때 전 보는 게 신점인지 아닌지 잘 기억은 안 나요. 어릴 때는 잘 봐주시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수영엄마인가 수영엄마인가로 하라 그랬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자손 병 빌어주고 복 빌어주는 거 부물 하나 더 섬겨주는 거 빌어주는 거 아 빌어주는 거 근데 그런 게 아니다. 본인은 부당의 길을 가야 돼 사주가 부당의 길 나빠뭐 그렇구나 이제 선생님 그럼 제가 만약에 나 공부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남이 방해 안 했으면은 붙었지? 붙었죠. 그래 내 삘이 막는구나. 악기를 막아야지 이런 데로 오지. 안 막으면 이런 데 오겠어? 그렇죠. 순순산대로 되면은 여기 왜 와? 그런데 공부해서 딱 되면은 그냥 법무사 진단해서 법무사 대신 따고 그냥 빼 나중에 변시 그래도 봐서 빼갖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뭐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돈 안 받아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을 테니까 있는 놈한테 뜯어먹고 나쁜 놈한테 뒤통수 치고 돈 뺏어갖고 그거 가지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예. 진짜야 이들 잘 가요. 알겠습니다. 알았죠? 감사합니다. 네. 네.